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MBS는 한 달에 한 번 키워드 뉴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5월 키워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다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S 보도부 한다운입니다. 한다운 기자, 이번 한 달 키워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키워드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요? 5월 한 달 키워드가 왜 즐거움인지 궁금합니다. 네, 5월 한 달은 하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2년 만에 많은 대면 행사들이 개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하구분들이 대면 행사에 참여하며 조용했던 캠퍼스가 활기차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이번 달 키워드입니다. 2년 만에 우리 대학에서 대면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행사는 바로 MJ 엑스포입니다. MJ 엑스포는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에서 열렸고 총학생회, 총동아리 연합회, 단과대, 학과, 동아리 등 여러 학생 단체들이 준비한 각 홍보 부스에서 타 전공을 체험하고 동아리 부스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한쪽에는 하구 여러분들을 위한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2년 반 동안 비대면으로 강의하면서 학생들 얼굴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학생들 얼굴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이 수업 외에도 이렇게 학생들 같이 이렇게 자리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은 인연 만들고 같이 연결고리 만드는 그런 것이 사실 학창시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일단 2022년이 되다 보니까 3년차 코로나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좀 대면 수업이 많이 전환됨으로써 좀 즐길 거리도 즐기고 학문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즐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MJ 엑스포, 즉 명지 엑스포이자 메이저 엑스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과 체험도 같이 하실 수 있고 동아리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이제 학생들이 그냥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대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Actually, I feel kind of excited, but so I don't have much friends right now, so I am just standing here and just watching people, but it looks quite fun. The weather is good, obviously. And I mean, it's beautiful. I never seen this part before, because last time I came to school was 2 years ago, and there was a construction going on. And now I see this all this construction finished. It looks beautiful, and you know, hoping to make some friends and enjoy together. 아무래도 축제가 제일 기대되는 것 같은데 연예인 와가지고 축제 하는 게 한번 아직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게 제일 기대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캠퍼스의 활기를 즐길 수 있어서 앞으로도 대면 행사가 많이 개최되면 좋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음 즐거움은 어떤 행사인가요? 네, 바로 애플체전입니다. 애플체전은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주관으로 이루어진 운동회입니다. 제17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하구들의 협동심을 발휘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애플체전의 종목은 농구, 볼링, 배드민턴, 풋살, 피구, 단체 줄넘기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개최되었네요. 체전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습니까? 2년 만에 처음 개최하게 된 체전이어서 모두가 함께 육성 응원으로 자신의 과를 응원하고 운동회에 참여한 학생은 자신들의 과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체육대회였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애플체전에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네, 농구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학과가 승리하였고 볼링은 청소년 지도학과, 혼성 배드민턴은 경제학과, 풋살은 청소년 지도학과 아동학과, 피구는 디지털 미디어학과, 단체 줄넘기는 청소년 지도학과가 승리의 트로피를 올렸습니다. 조용하던 학교가 2년 만에 함께 몸을 부딪히며 땀 흘리는 모습을 보니 코로나 시국이 점점 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대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이전의 대학생활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번 5월에는 대면 행사들이 많이 개최됐는데요. 명지대학교 방송국 MBS에서도 대면 행사가 있었다고 하죠? 네, 바로 제33회 명지대학교 백마가요제입니다. 이번 백마가요제는 꿈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무산된 게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총 6팀이 본선에 올라 공연을 치렀습니다.
네, 많은 대학생들이 꿈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순수 창작곡을 만들어 가요제를 즐겁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우수상은 호원대학교 콜라맛 단무지의 색안경, 최우수상은 인하대학교 세컨드플로어의 낭만같은, 대상은 바로 단국대학교 백부의 파도를 따라가 수상하였습니다. 네, 이번 가요제는 2년 만에 열린 행사라 관객들도 150명가량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관객분들이 오셔서 박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을 가득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을 보러 온 관객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상품은 1부, 2부 공연이 끝난 뒤 창작자에게 곡에 대한 질문을 하여 커피 상품권도 받아갔으며 관객분들을 대상으로 랜덤 뽑기를 진행하여 여러 상품들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노래와 함께 푸짐한 상품까지. 이번 백마가요제는 2년 만에 진행된 만큼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즐거움이란 사소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면 행사가 진행될 것이고 학우 여러분들이 많은 대면 행사에 참여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기를 바라고, 대면 행사 이외에도 코로나 때문에 즐기지 못했던 즐거움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다운 기자와 함께 즐거움이란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과 키워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은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